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니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빠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말할까요?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하리로다 기뻐서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말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왜 보시겠지.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우리 함께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등의 왕 함께 하게. 다시 볼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왜 보시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등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말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생명의 길을 주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신우의 내가 정금까지
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길을 주가 오지 가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주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 백성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심도 좀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듯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고통 속에 신음 많은 영혼들을 주의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사 죄의 사망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감사만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기관과 구역과 각 가정들이 모두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은 온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설 명절인데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이영훈 목사 초청 목포 성시와 대성회가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생의 겨울 수련회와 청년 대학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겨울 캠프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담양 일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 2월 18일 날 오후 예배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 모임과 목요 전도 모임은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남수 신도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건호 장로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홍인혜 집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권옥금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상민 생일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권옥금 권사님 11조 헌금 하셨습니다. 이보배 이보영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백성훈 권사님 성교헌금 하셨습니다. 신혜자 권사님 성교헌금 하셨습니다. 고병국 집사님 성교헌금 하셨습니다. 이채님 권사님 성교헌금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또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각 가정과 성도분들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 또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들 담아 드립니다. 또 그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어서 또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울려 퍼지는 축복인데 이 울려 퍼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가 이 제목을 울려 퍼지는 축복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지었었는데요. 제목을 좀 줄여봤습니다. 시편 67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이 찬양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찬양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처럼 축복도 그러한 원리로 퍼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보는데 그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이름 그대로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그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공허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죠. 하나님께 두시는 그 은혜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노래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격에 겨워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찬양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어느 날 교회 옆을 딱 지나가게 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감미롭게 그 귀를 또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상가 2층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감미로운 찬양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러한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문을 두드리셨고 결국 찬양 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그날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렇게 찬양 소리가 좋고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분의 믿음 덕분에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찬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퍼져가듯이 하나님 축복 또한 퍼져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축복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은 멈춰있지 않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편 67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67편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본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67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 2절로 나눌 수 있고 3, 5절로 나눌 수 있고 6, 7편, 6, 7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을 읽어보면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과 또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또 아론의 축복하고 여기 67편의 차이가 있다면 67편에서는 백성들이 축복을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서 보면 얼굴빛을 비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것이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계획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신 것도 그 구원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함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과정이나 결과면에서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저 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서 또 하나님이 떠나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필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십니다. 주의 얼굴빛을 대할 때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어둠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인생에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킨 것도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악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그 빛을 통해서 사라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삶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태전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축복받은 우리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이 그러한 축복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때 2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도와 구원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변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아무리 감추려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양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심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고 다른 민족에게 많은 복을 행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내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구라 칭하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셨죠. 또 별과 같이 많은 그렇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또 떠날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나라가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지역, 나라, 열방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찬양의 헌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또 변함이 없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가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3, 5절처럼 모든 민족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마 화를 내면서 또 찡그리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기쁜 일만 있을 때 또 찬양만 하지는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또 위로가 필요할 때에도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힘들었을 때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면서 일어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상기시킬 때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도 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막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놔둬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구원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필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축복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린 너무나도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아라는 걸출한 왕이 또 이사야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기억하고 강대국으로 만든 성군이었던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 시대에 그는 또 이 우시아 왕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그만 나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까지 또 옷자락에 가득 찬 웅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좌절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시아라는 인간의 왕은 죽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전능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시아 이사야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건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도를 그대로 또 성실히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합니다. 나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시는 분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사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뜬히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든든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런 은혜로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통치 범위는 땅 위의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에 모든 민족은 편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을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감사하면서 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구원과 축복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감동시키고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또 세 번째는 또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의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양은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듯이 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삶의 근간을 이루는 양식의 추수는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기도의 또 이유가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열매를 기필코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철따라 주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는 이러한 복된 소낙비를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또 이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7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소산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받는 그를 보면서 그 축복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게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풍요로운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좋은 음식점을 갈 때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을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음식점에 같이 가서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면 또 그 영화를 추천해주면서 영화를 또 같이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기뻐하는 부분에서 또 같이 본 사람이 기뻐하거나 내가 놀란 부분에서 같이 놀라주고 그러한 마음이 공감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어느 순간 영화를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추천해 준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정이 어떤가, 내가 받는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내가 재밌게 본 부분을 재밌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지라면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 나와 같은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까. 찬양을 듣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독창도 좋지만 같이 합창을 할 때 더욱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영화를 추천하듯이, 마치 음식점을 추천하듯이 그거와 비길 데는 없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이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동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분배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감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여 주시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는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것일까? 바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함께 복음의 전파의 사명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이끄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찬양이 울려 퍼지듯이 복음은 퍼지고 퍼져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명의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다스리게 할 즐겁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인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들,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려주신 이유는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두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며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기에 그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치와 박치라 할지라도 그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린 더욱 은혜 가운데에서 또 겸손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때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마치 이사야의 1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듯이 모든 민족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나눠주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또 소망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다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우리 바다 덮은 가지 우리 바다 덮은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